그들을 가까이. 난 더 가까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보니까 좋아. 날 떨쳐내기 힘들걸?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 저런 미개한 생물체 같은. 오, 내 관 바로 있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비밀은 칼날보다 날카로운다. 돈은 권력을 위한 수단을 쓴다. 폭력은 늘 난잡하지.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게 세상의 이치지. 힘은 잘 계산해서 써야 하지. 다들 를 건드리는 곤란. 척추.
수가 없다고? 필요 없어. 미안하다고? 두려워.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물어. 큐를 먼저 뿌린 다음에 E를 뿌리는 거예요. Q, E. EQ는 안 되고. 이번 판은 꼭 이겨야 돼. 연패란 말이야. 이번 판 치면은 연패라서. 와드 뭐냐. 급하게 박느라고. W 위에 Q를 뿌리면은 Q랑 W 데미지 둘 다 들어가요. 둘 다. 둘 다 들어갑니다. 쟤도 잘하네. 아, 야, 오반데 이것 좀. 아, 괜히 왔네. 괜히 왔다, 씨. 괜히 뒤졌다, 이건. 괜히 도와줄라다 뒤지네, 이거. 아, 씨. 존나 봐. 나이스. 괜히 손해봤네요. 손해 안 볼 건데. 나이스. 그냥 터져간다. 조심해. 나 물어. 방금 여기서 내가 궁극기만 잘 썼으면 헤카림 잡은건데 바보같이 Q랑 다 못 맞췄어. 전부 다 못 맞춰가지고. 조심해.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드는 제드랑 리븐 장인대전이고 저기서 사상자가 없으면 더 좋은데. 베인 죽겠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여기서 너무 실수했어. 근데 진짜. 적을 처치. 와, 미드는 자꾸 솔킬 나네. 이거를? 이거 카시가? 아! 뒤졌다. 아하하! 역시나! 아! 진짜!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고 참. 욕심은 끝이 없다고 참. 그거 딱 잡고 뺐으면 얼마나 깔끔했냐. 진짜로. 그쵸? 아, 얼마나 깔끔해. 저거 잡고 뺐으면은. 이야, 진짜 깜깜한 애네. 진짜 깜깜하네요. 얼마나 깔끔하겠냐. 알리도 어? 개소년데 여기서도 실수하고 여기서도 실수하고 참. 이러니까 못 올라가지. 이러니까 등신아. 으유 씨. 으이그 으이그 진짜 씨. 으이그 저 한마디로 으이그 으이그 씨. 새끼 왜 들이댈까. 씨발. 아, 뒤집어야겠다 또. 아. 이
뒤집 뻔했네. 와, 극혐. 야, 오반데 좀. 와우, 제드. 하지, 카운터는 너무 많지. 너무나 많지. 아, 탑 좀 풀어주네. 그래도 애들이. 알리도 올라오고, 스카나도 올라오고. 헤카린도 약간 힘든 편에 속해요. 이게 초반에 좀 잘 풀려서 그런 거지, 이게. 힘들어, 헤카린도 원래. 약간은 미디가 잘해주고 있네. 근데 장인대전에서 이겼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줄 수 있을지 어, 잘한다 우리 편. 잘하네. 합류가 훨씬 빨랐죠? 헤카림은 안 왔는데 난 합류가 좀 빨라가지고. 탑 안 깨질 수 있겠는데 저거. 사실 많이 하면 손가락 안 아파. 아, 오픈 나왔네요. 알리스타 멘탈이 나갔나 보죠.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오늘 1승 1패 1승 1패 계속 제자리 걸음. 천 걸음을 가고 만 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 걸음. 떠나고 싶어도 루덴 좋지. 루덴 좋지. 얼. 주위에 따라간다. 제드가 잘하네. 제드가 짠하네요. 씨, 오픈이라면서 이 새끼들 이거. 없어서. 와, 야, 이 새끼 잘하네. 제드 잘하네요. 죽었다. 와, 잘하네. 잘하는데요. 미드라인전 한번 해야겠는데. 똥챔프장인 한번 본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뭐 오픈이죠? 거의 전의를 상실할 만한 사이즈였죠? 전의를 상실할 만한. 애초에 탑도 터져가지고. 얘 궁극기 없잖아. 못 잡아요, 이거. 궁극기 없잖아. 아! 이야, 이거를 킬각을 내버리네요. 이놈의 자식, 이거, 이거. 안 되겠구만. 사자 빨리 사자. 이거 뭐지? 오픈이라면서 계속 하고 있어. 오픈이라면서 계속 하고 있죠, 알리스타.
야, 엄마. 어, 나이스. 엄청 단단한데, 근데? 아닌가? 그건 또 아닌가? 단단하네, 엄청. 아, 좋아요. 용훈이가 정글러인가? 용훈이가 아까도 헤카림으로 캐리하네 했잖아. 나 탑에서 약간 힘들 때. 그쵸? 전전판에 헤카림으로 캐리하네 했는데 용훈이가 잘하네? 섭외할까? 용훈이? 아, 렉사의 장인이구나. 용훈이 우리 팀명으로 섭외할까? 프로필을 좀 볼까요? 헤카림도 잘하고. 렉사이는 확실히 잘하네, 렉사이는. 이거 생방 맞아요, 현정이님. 생방 맞아요, 생방. 아, 이번 판 점수 좀 올라야 되는데. 자꾸 점수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 아, 적게 오르고, 자꾸 조금 많이 떨어지니까, 적게 오르고 많이 떨어지니까. 아, 초가스 상대? 와, 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 읽었어. 초가스 상대가 솔직히 그냥 후반에 약간 딜 교환을 잘해야 돼요, 초가스는. 근데 뒤졌다 저거. 초가스가 이제 포식이 있어가지고, 아, 그 패시브가 있어가지고 초반에 딜 교환을 이상하게 하면은 애가 미니언 죽이면서 피도 차고 막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카시가 약간 Q랑 평타 잘 섞어주면서 하면은 오히려 초가스 할만해. 충분히. 코르키가 집에 안 가고 있었구나. 로아 좋아지고 로아 쓰게 됐죠. 그쵸? 로아가 나쁘지 않아서. 특히나 대천사 로아를 같이 가게 되면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마나통이 엄청 풍부해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채통도 많이 늘어나서 대천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죠, 로아랑. 다들 식사들 하셔야죠. 이제 6시인데 밥 먹을 시간 되지 않았나? 저녁시간?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스카나 전멸꼬리만 한다 이 새끼. 이거 조심해야 돼. 뭐야? 아이고, 용훈이 센거 보소. 평타 트리플 킬 좋아요. 평타 트리플. 아! 아씨!
가지고요. 아, 고정템은 아니고 그냥 무난할 때 가는 게 좋죠. 무난할 때 가기에 나쁘지 않은 템이라고 할 수 있지 뭐.